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제품은 헐크버스터 마크2입니다. 아이언맨이 아니라 브루스 배너가 타는 헐크버스터죠. 네,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척 간지나는 박스죠. 네, 역시 한정판이고 또 크기도 크고 또 초합금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무게도 꽤나 나갑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위아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이렇습니다. 세상 단출하죠. 뭐 손 더 들어있는 것도 없고 뭐 파츠 갈아 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뭐 일단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헐크버스터 마크2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뭐 멋있게 잘 나왔고요. 조형도 잘 되어 있고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초합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묵직해요. 관절도 아주 짱짱하고 다 좋은데 이게 도색이 고증이랑 안 맞아요. 너무 생략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멋지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라이트업도 되는데 아 이게 라이트업 하면 뭐 어지간한 게 또 무마되지 않습니까 또? 네. 그런데 아쉬운 게 아무튼 도색 때문에 이건 차후에 따로 그 부분만 부분 도색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품이 다른 6인치보다 크다 보니까 네, 한 화면에 다 편안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일단 뭐 가동성부터 보자면 뭐 헤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요. 들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조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가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제 라이트업 할 수 있는 기믹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요것 때문에 이제 간지가 장렬하게 되죠. 네, 요런 안쪽에 보면 몰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처리해줬어요. 엄청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바로 티가 나는 요런 부분들이 도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화에서 나온 헐크버스터와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거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연장이 됩니다. 관절 연장 기믹.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보인다. 네, 요게 초합금이에요. 이게 아주 단단한 쇠로 돼 있어가지고 네, 요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가동이 되고요. 이렇게 살짝 움직이고 견 장갑도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리고 팔을 뻗어주면 네, 요렇게 자연스럽게 허허 아이 깜짝이야. 이쪽도 위쪽도 움직이고요. 상박에 여기 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팔이 접히는 거는 많이 접히진 않아요. 한 이 정도. 안쪽에도 이런 실린더라든가 이런 표시 표현 좋습니다. 이쪽 밑에도 네, 이런 표현 괜찮고요. 또 손도 전지 가동 좀 부실한데 이거 볼 조인트라서 네, 좀 빠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손목도 연장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꺾이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뭔가 좀 약간 짜증을 날라본다. 자, 이 위쪽에 여기 따로 관절은 없고요. 허리춤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뭐가 자꾸 걸리냐 이렇게. 아,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네, 여기 살짝 걸리네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쪽 부분. 뭐 등으로 넘어온 김에 여기 라이트업이 되는데 꽤나 뭐 멋있어요. 몰드라던가 도색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 마모세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요. 고관절 당연히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캐스트라서 네, 굉장히 힘들게 움직여주지만 굉장히 빡빡합니다. 네, 그래서 포징 해놓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취해놓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슬라이드 기믹이 살짝 적용이 돼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안쪽에 내부까지도 도색이 잘 되어 있고 나름 신경 써줬어요. 네, 괜찮습니다. 발목 쪽에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이캐스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체 쪽이 무겁습니다. 발목도 움직이고요. 앞쪽도 움직입니다. 가동에 불편이 없도록 여기 들리게끔 해줬고요. 자, 뒤쪽에서 봐도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역동적인 포즈는 불가능하지만 어지간히 뭐 공격하고 뭐 싸우고 나름 멋내는 포즈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이 손이 전지가동손이다 보니까 바큐 뭐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 포즈 한번 지어볼게요. 네, 헐크버스터 마크2 나름 역동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포징입니다. 요렇게 해놔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요렇게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멋지게 한번 포징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괜찮죠? 다음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헐크버스터 이런 포즈 한번 지어봤습니다. 근데 뭔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으려고 하는 포징이죠.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 가동성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무리를 해가면서 지은 포징입니다. 사실 그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스태츄의 포즈를 좀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는 안 나오네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이 정도만 움직여줘도 뭐 전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 포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전 포즈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헐크버스터 마크 2 라이트업 한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역시 팔 쪽에는 전혀 라이트업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후면에 라이트업이 되고 뭐 눈도 그렇고 종아리 안쪽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밖에 없어요. 사실 저 뒤쪽에도 종아리 뒤쪽에도 좀 되고 팔 쪽과 이 손 쪽에도 좀 되면은 너무나 좋았을 텐데 뭐 귀찮았나 봐요. 네. 아무튼 이게 도색도 조금 부실하게 해주고 포인트도 약간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아쉽지만 또 헐크버스터 마크 2 제품이 이게 유일해요. 또 마펙스를 좀 기대했는데 마펙스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소식도 없고 뭐 유일하게 갖고 있는 6인치 제품 중에 헐크버스터 마크 2이기 때문에 뭐 거의 필수겠죠. 다 라인을 모으시는 분들은. 뭐 하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뭐 헐크버스터 마크 2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비전에게 마인드스톤을 뺏으러 온 블랙오더. 일단 대화는 시도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Where's your other friend? 친구는 아니고 사실은 남편이죠. Thanos will have that stone. It's not gonna happen. You are in Wakanda now. 경고하는 티처. Thanos would have nothing but dust and blood. We 하지만 have blood to spare. 먹히지 않죠. They surrender. 그렇게 전쟁은 시작됩니다. Exactly. What the hell?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아웃라이더들이 Looks like we pissed her off. 쳐들어오고 있죠. They're killing themselves. 드디어 시작되는 공격. 비행할 수 있는 팔콘과 워머신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최전선이 돌파되고 모두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정말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6인치군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피규어 티어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뒤로도 계속 티어터는 이어질 건데요. 이 다음 편은 12인치 핫토이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다음 편까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